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책상에 앉았고요. 책상에 앉은 이유는 내일 면접을 보게 돼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음 취준을 내년 2월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1, 2월 달, 2월 달이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취준의 달이거든요. 좀푹 쉬고 내년 2월, 이제 이번 학기 영어 공부하면서 좀잘 지내고, 내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니까 기업들이 하이어링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오프닝 포지션이 있는 데가 좀 한정적인 분야이긴 했는데, 어떤지 취업 시장이 어떤지 좀 파악하려고 링크드인이나 이런 거 깨작깨작 대봤거든요. 무려 한 3개월 만에 링크드인을 열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보기 전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열어봤는데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취업시장이 뭐 좋아진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예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엉망진창.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11월, 12월이 채용의 달이 거의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11월, 12월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채용의 달이 거의 아닌데, 그래서 오프닝 포지션이 많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았네. 그냥 그런 생각이었는데. 내일 어떻게 면접을 보게 됐냐면, 제가 경력이 살짝 쌓였잖아요. 아주 조그맣게 미세한 경력이 쌓였는데, 경력이 이렇게 좀 쌓이다 보면 이제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면접을 한번 보자라고 메시지가 와요. 그런 그 리크루터 분들이 우리랑 면접 한번 보자, 이 포지션에 대해서 면접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아, 제발 우리 회사에 와주세요. 막 이런 건 절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아, 야, 너 한번 우리 회사 면접 볼래?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캐주얼하게 한번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면접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진짜 미국에서 몇 번째 취준이야 도대체. 인턴 취준, 정규직 취준, 그 다음에 레이오프 후에 취준,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취준이잖아요. 미국 와서 제 취준을 준비하고 있는 젠입니다. 나도 참 징하다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걸 지금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괜찮았을 때까지 지난 3개월은 저한테 정말, 물론 여러분들은 영상에서만 저를 보시니까 제가 막잘 이겨내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시간도 되게 많았거든요. 왜 취준을 그만 멈추고 그랬냐라고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잖아요. 근데 아직 대답할 준비가 안 됐다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제가 많이 힘들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 저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계속 직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꼭한 5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큰 슬럼프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잠시 묻어두고 계속 앞만 보고 달리는 경향이 있어서, 꼭 이렇게 한 5년에 한 번씩은 큰 슬럼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얘기를 드리자면, 가장 발단이 됐던 사건은 이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고 있었는데, 되게 엄청 큰 회사였어요. 미국에서도 정말 제일 큰 기업이랑 면접을 보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압박감이라던가 내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게좀 굉장히 압박감이 컸나 봐요. 면접이 잡혀 있는 날이었는데 도저히 면접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경험은 좀 처음이어가지고 도저히 그걸 클릭을 하고 인터뷰에 들어갈 수가 없겠는 거죠. 막 도망가고 싶고, 그 면접 시간이 막 다가올수록 막 마음이 막 초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뚫고 갈 면접 날들이 너무 많았는데, 아, 좀 제가 패닉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도망가고 싶고 못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처음 미국 와서 들었어요.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해! 이런 편인데, 그런 성격에 조금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나한테 기회가 왔는데 내가 이거를 못할 정도로 압박감이 좀 크고 그런 상황이구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쉬기로 결정을 한 거죠. 아직 제가 이걸 다 이겨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 내일은 폰 스크린이라고 그 리크루터랑 처음으로 이제 리크루터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포지션에 제 요건이 잘 맞는지를 서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정식적인 인터뷰가 잡히게 되거든요. 폰 스크린 인터뷰는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하는 거라 가지고 칩 노트 같은 거 이렇게 다 펴놓고 할수 있어서 뭐 그렇게 긴장되는 인터뷰는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면접을 보는 거라서 내가 괜찮은지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일단 천천히 시작해 보려고 해요.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쨌든 제 기준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이제 취업할 때 모아놨던 자료라던가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막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는 받죠. 스트레스는 무조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취준하는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죠? 짠! 이렇게 저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제가 이 시즌에 봤던 취업이나 면접, 뭐 회사들 뭐다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편이에요. 네, 이번 주에 이력서 다 업데이트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스크립트 있고요. 기존 서류들, 저번 시즌에 했던 것들, 그다음에 공부하는 것들, 이제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코딩 시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코딩 시험이 제일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면접은 말안 되면 말 만들어내도 되는데 솔직히 코딩 시험이 제일 조금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2지부터 다 풀고 있어요. 왜냐면 2지 풀면 기분이 좋잖아요. 다 맞으니까. 저는 여기 스트라타 스크래치에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리트 코드도 있고 되게 코딩 푸는 웹사이트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비싸거든요. 유료인데도 비싸고 막 그랬는데 저는 1년권 끊어가지고 10만 원에 결제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뭐 코드 풀거나 이런 거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놔가지고 그냥 씁니다. 어? 아빠. 자니? 자니? 아빠 밥 먹었어? 점심 먹었어? 아니, 저 먹으러 갈라. 회의했어? 강화문에 있어? 날씨 좋아, 거기는? 엄청 좋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아침 면접이라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면접 보는 거라 좀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면접이든, 뭐, 폰스크린이든, 이제 끝나고 나면, 리캡을 하는 노트를 살짝 정리해서 남겨둡니다. 대답 못한 게 있었나 하고 아니면 어떤 롤이었나 기억해야 되는 점이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무슨 일 났나?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잡 디스크립션에서 말한 거랑 살짝은 다른 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도 이제 캔디데이시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럼 잡 디스크립션을 바꿔야지, 업데이트를 해야지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어떡해. 제가 완벽하게 찾는 롤은 아니어가지고 뭐 인터뷰를 보자고 하면 볼수 있겠지만 오히려 신입으로 들어갈 때는 아예 정해진 게 없으니까 뭐든지 다할수 있다, 다 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경력이 쌓이고 이제 어떤 직책에서 내가 일하고 싶은지가 명확하니까 오히려 이제 내가 원하는 풀이 너무 좁아지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아지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 면접이라 좀 힘들었던 게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어제 잠을 잘못잔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면접 보면 말을 좀 절어요.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근데 좀 말을 많이 절었어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뉴욕이에요. 뉴욕은 매 주말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거의 한 7주째? 진짜 평일에는 비 하나도 안 오다가 날씨 좋다가 주말에만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저는 요가를 가고 있고요. 여행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뉴욕에서도 여행하듯 살아가고 싶어가지고 운동, 새로운 운동 센터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뉴욕에 살면서도 그런 거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아무튼 오늘 가는 데는 이제 천장이 뚫려있는 요가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침 잘 잤다. 비 오는 날 요가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올라가볼까요? 도착.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여기가
메디테이션이랑 같이 하는 데여가지고 굉장히 좀 캄다운된.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왜 아무도 없지? 여러분, 제가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원래 12시인데 요가 12시인데 11시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였어. 마침 되게 배가 고팠는데 옆에 스타벅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침 먹고 있으려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책을 들고 다니거든요.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요거예요. Six Type of Working Genius. 근데 제가 너무 이 책의 결말이 궁금해서 결말부터 이렇게 읽은 거예요. 결말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결말부터 다 읽어놨어. 그리고 이렇게 기억 안 나는 단어는 이렇게 앞에 써놔요. 어떤 일을 하는데도 타입이 있다. 여섯 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섯 가지 타입 중에 내가 어떤 부분에 들어가야 내 성향에 잘 맞고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를 막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부서에 있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고른 책이에요. 그래서 시스 타입이 뭔데? 그래가지고 뒤에서부터 읽었던 거고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시스 타입이 뭐야?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 빗소리 들으면서 요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수업이 딱 시작되자마자 비가 끝났어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너무 희한하네?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아 그래? 근데 약간 햄 들어가고 이런 거? 아 그래? 진짜? 여기 프렌치 토스트 진짜 맛있대. 오 그래? 근데 여기 근데 뉴욕은 다 맛있어. 맞지? 여기가 이 근방에서 좀 유명해. 맞아 유명하대. 그냥 그거랑 와 진짜 뉴욕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서부에 있다 보니까. 아니 시카고만 해도 그 글라스 오브 와인이 8불? 이런 데도 있다? 오 대박이지? 여기 20불이야. 피노누아 20불? 실화야?
가면 아프게.